오늘의 왜 정치부 임수정 차장 나왔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? 네, 오늘은 먼저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4자 TV 토론회의 두 장면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. 알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? 네,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알리백. 알리백이 뭐죠? 재생에너지 100%. 아.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. 아니, EU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.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. 저도 이제 토론회 보다가 찾아봤는데요. 이 아리백과 텍소노미 임 차장은 알고 있었습니까? 네, 뭐 저만 몰랐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. 사실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아리백, 재생에너지 100%의 약자입니다. 예를 들어 뭐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이고요. 네. 이 텍소노미는 산업이나 기업 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왜 이재명 후보는 저런 어려운 단어를 써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? 환경을 뭐 특별히 생각하는 굉장히 많이 잘 아는 뭐 이런 후보라는 걸 좀 부각시키고 싶었을 텐데요. 네. 이 동시에 이 상대 후보 윤석열 후보 이번에 보인 반응처럼 몰라서 이렇게 살짝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해서 준비가 안 된 후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깔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요. 그럼 이재명 후보는 이 생각한 그 효과를 거둔 겁니까? 민주당 뭐 당연히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 잘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. 네.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어떻게 아리백도 모르냐 이렇게 하루 종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.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아리백을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알아야 되냐 이 망신 주기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고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. 그 오늘 네티즌들 반응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이 아리백하고 물어보니까 당구 얼마 치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다. 아리백이 뭐냐 이렇게 하루 종일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. 자, 앞서 보셨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저 질문을 이제 받고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뭐 다소 솔직하게 답변을 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처럼 이제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답변을 했을까요? 뭐 어설프게 답을 해서 좀 꼬이는 것보다 차라리 뭐 당당히 모른다,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. 네. 그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다. 하지만 이 제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 아리백을 모르냐, 이건 기본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. 윤석열 후보 지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야 되냐. 네. 앞으로도 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테니 알려달라.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. 이 토론회라는 게 결국 이 지지층을 향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향한 거거든요. 네. 이 두 후보의 모습을 부동층이 어떻게 봤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정치부 임수정 차장이었습니다.